네, 오늘의 뉴스 키워드 물류난 HMM이 올라왔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미국, 유럽 등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의 해운 선사가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 HMM도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류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에서 HMM이요 굉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뉴스 연관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HMM이요 18%까지도 지금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뭐 실적 측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고 아무래도 지금 뭐 언급했던 글로벌 물류난이 빚어질 거다 이런 전망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흠술라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사실 실적이 좋았던 것도 물류난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운임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사태가 아니어도 올해도 역시 물류난이 지속이 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뭐 이 때문에 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연간 단위 운임을 미리 고정시키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사실 운임이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미리 지금 가격으로 지금 이미 계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을 위해서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주가를 자극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MM도 지금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 노선 그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HMM 실적에서 뭐 중단해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 물류난이 얼마나 가중이 될까 좀 이런 건 사실 뭐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일단 당장 일단 뭔가 물류난을 가중시킬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수급을 자극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HMM이요 외국계 창구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조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HMM 같은 경우는 저점 한 2만 1,000원대까지도 내려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뭐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수급력과 급등력을 나타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뉴스가 있어도 맞습니다. 별로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실적이 워낙 좋아서요. 작년에 또 영업이익 7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10조 원까지 예상하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다 좋은 얘기들은 다 잘 아실 텐데 약간 우려하는 게 이게 그 운임이 상고 하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운임이 비쌀 것 같은데 하반기에 약간 물류난이 좀 해소가 되면서 조금 낮아지지 않겠냐. 뭐 그래서 HMM 입장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선에 좀 쏠려 있던 그런 매출 비중을 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그 신임 사장에 그 현대차 출신인 김경배 그 사장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사업 다각화를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을지 만약 이게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